같은데 이거 잘 어울리나? 아 동구한테 물어봐야겠다. 동구야! 동구야! 어서오세요! 나나나나나나나나 띵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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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안녕하세요. 아, 안녕. 야 동구야 동구야. 네. 이거 요즘 유행하는 밀리터리 룩인데 어때? 나 고준이 같아? 샘 해밀턴 같아야. 아우 까부지 마. 누나 안녕히 가세요. 땡해미라이! 내 소개를 하지. 나는 북조선인민공화국 5446 부대 최고 엘리트 요원 우성조의 조장 김수연이다. 그나저나 리에랑 동무는 당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만. 원당마! 리에랑 동무! 동무! 당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니? 네네, 남조선에서 활동하기 위해 K-POP 스타 오디션 준비 중입니다. 그랬구만 기래. 그렇다면 긴 말 필요 없고 네 실력 한번 보여주라. 알겠습니다. 기대되는구만. 와우. 야. 이랑 동무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구만 그래.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심사위원으로 위장해서 자네를 인터뷰해보겠어. 알겠습니다. 준호씨 아 이제 결승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떨리시죠? 아 조금 떨립니다. 우리 준호씨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떨렸던 순간이 있다면? 아 2년 전인가? 휴전선을 넘었을 때였어요. 아니! 휴전선! 동호 지금 간첩이라고 공부하는 기야. 죄송합니다. 원동무야. 김대자 동무,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조사는 끝마치고 돌아오신 겁니까? 네, 알아봤는데 이 남조선 걸그룹들을 보고 있으면 이건 무슨 노래 대결을 하는지 노출을 대결을 하는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. 노출 대결?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아니 어떻게 신곡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의상은 점점 짧아져. 이 그룹이 이만큼 벗으면 이 그룹은 더 많이 이만큼 벗고 그리고 춤출 때도 말이야 가슴이 이렇게 파인 옷을 입고 그냥 가슴을 털어 제끼질 않나. 속옷이 보일락만 하는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막 이러고 있는데 아 작살난다 작살나. 뭐가 작살납니까? 남자선 누나가 좋다는 얘기지. 정신 좀 차리시라요. 김대자 동무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. 무슨 일이야? 지금 폐쇄된 개성공단이 다시 활성화가 돼서 남조선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건 좋은 소식이구만 그래. 아니 근데 그나저나 예전에 개성공단은 왜 폐쇄된 게야?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유는 아무래도 개성이 없어서? 이 개그는 어떻게 됐냐? 정신 좀 차려라 진짜. 아유. 그나저나 김대자 동무 이 남조선에는 굉장히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지. 그런 좋은 문화들도 우리 북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. 그게 말이야. 이 남조선 문화를 위해서 받아주겠어? 원동무! 수령동지! 수령동지!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. 남조선 문화 좋아하십니까? 현이야, 어?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할아버지한테 성미하러 오니까 기분 좋지? 아. 아이고, 우리 따위가 할아버지한테 이쁘게 보인다고 옷이 이쁘게 입었네. 아빠, 나 오늘 이뻐? 그럼! 어이, 저 봐봐. 어? 저 돌틈 사이에 핀 저 꽃 한 송이 보이지? 나 저 꽃 닮았지? 저 돌 닮았어. 아니지!
뭐가? 어, 이건 아니지. 아, 울퉁불퉁한데? 아, 딸인데 돌은 아니지.